은평구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각 동별로 주민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. 지난 27일 불광 1동에서는 관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2018 정월 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가 개최됐는데요.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지신밝기와 한국 고유의 민속 놀이인 윷놀이 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것도 이제 직능단체지만 이제 승부욕도 있고 올해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각오가 좀 남다르죠.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일단은 주민 화합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역촌동, 신사이동 등 지역 곳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펼쳐지는데요. 올한해 구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